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당장의 영상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버가목 교회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주님 이후로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고 이런 사람들로 인한 사단 후에도 계속 존재해 왔지요. 마귀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던져 시험하고 환란을 받게 하는 일들도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 더욱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로 인해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게 되며 권능을 베푸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장차 본교회가 이루어야 할 북한 선교의 사명과 연관지어 설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이 꼭 본교회의 사명인 북한 선교에만 국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나타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이 큰 권능의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다 보면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도 크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었고 마귀가 주는 시험 환난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마귀로 인해 시험 환난을 받게 될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를 다 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서머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과 상급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시험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칭찬이 될 수가 없지요. 칭찬이란 마땅히 할 바를 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넉넉히 넘치도록 이루어내었을 때 비로소 칭찬받을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으로 핍박과 환난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위로의 말씀보다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나라는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서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이죠. 그러면서 육적으로도 충성할 때라야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충성이 되는 것이며 온전한 상급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충성은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상급이 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며 3천층 이상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즉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한대로 오직 주님께 속한 양만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11절 전반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귀란 육의 귀가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바로 이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들을 수 있고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마음 안에 악이 없는 만큼 더 밝아집니다. 다시 말해 악이 없는 만큼 더 밝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되지요. 반면에 악이 있는 만큼 영적인 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단의 음성을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은 비록 마음에 악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한다 해도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신속히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듣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생기므로
어떠한 시험, 환난과 미혹도 이길 수가 있지요. 또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비진리의 죄악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죄악들을 싸워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 아니 뭐 대부분 이기는 자이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씀인데 첫째 사망은 바로 사람의 유구 생명이 끝나는 육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란 바로 사람의 주인인 영혼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면 즉 흐려버리시 그 이름을 흐려버림 즉 지워버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또 아니죠. 그래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로 나오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 믿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의해 이제 상급 심판이 주어지고 또 다른 책, 생명책에 있는 다른 책이 기록된 자들은 그 기록된 데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일을 행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 사망이라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라는 죄를 지으면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의 회개형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로부터 이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져 버리고 다른 책에 이제 그 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죄사함을 받지만 이제 이렇게 사망이라는 죄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그로부터 인해 지어지는 모든 죄들은 다 죄로 기록되나마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비진리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사람, 곧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꿋꿋이 서서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가는 밤대로 먹고 취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구원 받는 사람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맡겨주신 영혼을 저는 하나라도 잃지 않고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되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실 때에 든든한 알곡으로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모두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그들 중에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짝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이끌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엄한 책망을 들었지요. 먼저 본문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 즉 버가모 교회를 담당하는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좌우에 낯선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에 낯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지요.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살아 역사하는 책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책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 응답받기 원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쉬운데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좀 시험과 환란이 오고 핍박을 받으면 얼굴에 그냥 주름이 잡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로 바뀌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면 바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다면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잠언 11장 20절에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 했죠. 잠언 12장 22절에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고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정직이 봐요.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속이지 않냐고 내게 지금 어떠한 내가 만약에 속이지 않는다면 몇 억의 손을 본다 해도 그래도 속이지 않냐고 몇 억 손에 가는 거하고 내가 속여서 거짓말쟁이 되는 거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하고 당장 유익을 위해서 몇 억에 몇 천에 수입이 있다면 그냥 잠깐 뭐 속인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면역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내가 속이지 않는 정직한 자라면 이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기쁨이 된다면 더군다나 다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이 죽어 혼 속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었는데 죽음으로 육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혼의 사람이 됐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설명했죠. 완전히 뭐 죽어버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혼 속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자기 스스로는 활동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죽은 자 죽은 것에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을 깨트려 나가는 만큼 이제 영을 감싸고 영을 꼼짝 못하겠다 이 혼을 깨트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는 만큼 점점 영은 더 강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힘을 얻어 강하게 그래서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깨트리고 영을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데 관절이란 골수란 여러분들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시던가요? 관절이란 육적으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관절이란 영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이 틀이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결국 수많은 비진리들이 입력되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기 의와 자기 틀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의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하는 게 왜 부부싸움을 해요? 자기가 옳다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자기가 옳다 하지 않거든요. 왜? 상대를 사랑하니까.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웬만하면 져주고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려고 해요. 자기가 옳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쏙 들고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의가 나온다 이 말. 특히 남편 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는 나를 섬겨야 되고 이 자기의 의가 먼저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나를 맞춰줘야 되고 나를 섬겨 내게 잘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자기 의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모든 지교의 모든 교육자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의 때문에 성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 성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화평이 이루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라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 이 말. 또 사람이 온전히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처럼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게 됩니다. 진리로 변화되기 전엔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누구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의도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입력된 비진리들로 인해 생겨났죠. 세상의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가르침 받으며 입력했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리에 어긋나는 자기 의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버려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발견해 버리고자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의가 굳어지면서 자기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틀이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굳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이제 각자 나름대로 다 달라요.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 자체가 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하나의 틀이 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교양이 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향이 틀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행동이 틀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틀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 중에도 또 기본은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즉 자기 의가 쌓여왔지요. 선하고 정말 선하게 온유하게 사시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인데도 자기의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또 진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자기 의가 이렇게 자기 의가 쌓여왔습니다. 이러한 자기 의들이 쌓여지다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영의 사람에 대한 자기 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를 강요하여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는 상대를 힘들게 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리로 만든 틀이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지금 100%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옳은 것을 말하고 있다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는 그것 때문에 힘들은데도 그걸 못 깨우친다. 그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 진리로 나를 틀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강요하여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 틀에 부딪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옳고 그러니까 상대가 진리를 모른다든가 상대가 그러다고 해서 판단 정지. 즉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체가 자기가 그만큼 또 비진리 악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도 못한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도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런 틀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영으로 들어갔다 해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비록 자기 안에는 틀이 강하게 굳어져 있음에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별로 부딪히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에 대해서도 자기 틀로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서 변화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틀이 강하게 굳어져 있음에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별로 부딪히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누구 다른 사람의 어떤 권면이나 또는 자기 틀로 강하게 이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누구의 권면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상대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누가 자기를 발견케 하겠습니까? 자기를 발견케 할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더욱 권세와 능력이 있는 권능자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야만이 그때야 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기 틀은 어떻게든 깨트려 버려야 하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기 틀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다고 당연히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틀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비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단단한 틀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나갈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는데 골수란 육적으로 뼈의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서 영적으로는 세미하면서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뼛속 깊숙한 곳에 있는 골수와 같이 죄악의 뿌리들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죠. 그러므로 골수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이며 본성 속의 악 또는 귀 속의 악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만이 이러한 깊은 악의 모양까지도 찔러 쪼개어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히 관절과 골수까지도 짚어줄 수 있는 깊은 영의 말씀이어야 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따라야 하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즉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3절 전반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했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회가 아니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앞서 서문학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단의 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위란 사단의 회와는 다르죠. 사단의 위란 사단이 임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육적으로 볼 때 당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치가 난무하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황제 숭배도 심했지요.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비롯하여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세계의 거대한 신당 등 각가지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뱀을 섬기는 신전이었죠.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다 보면 이렇게 또 여러 나라 이렇게 둘러다 보면
이제 뱀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전반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한 대로 뱀은 곧 사단을 상징하지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던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13절 후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었고 과연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증거 얼마나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 증거가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그래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아무리 우둔하고 그런 사람도 이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지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되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고 마음에서 달게 받는다면 성결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계속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듣고 흘러버리니까 계속 찌르지요. 시간. 그럼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더러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관절과 골수가 결국 죄악으로 인해 썩어 들어가면서 받게 될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는 것은 오히려 시원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같이 사모하고 송이꿀처럼 달게 여긴다면 어찌하든 말씀을 더 들으려 하겠고 열심히 받아 먹으려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아 나갈 때 마침내 주님을 닮은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감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또 자기 옳다는 것이 의라 했고 그것이 굳어진 것이 틀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근본의 악과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악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결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사람, 운영의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목자의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져서 더 아버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나가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양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눈 아까 오라